호메로스의 작품으로 알려진 오디세이는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이자 그리스 트로이간의 전쟁을 테마로 그리스 영웅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표현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오피스 뒷담화, 세상 사는 이야기 줄여서 오디세이 역시 대서사시 오디세이처럼 이 시대 작은 영웅인 직장인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방송인 만큼 여러분들의 반응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인생 뭐 있나요? 자, 오피스 뒷담화 세상 사는 이야기 오디세이의 첫 방송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조현재입니다. 어제 어느 신문의 한 칼럼에서 취업계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듣게 됐는데요. 취업계는 마지막 학기 중 채용이 확정된 학생이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과 학점을 인정받는 암묵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부담을 던 만큼 그 기간에 또 다른 기업의 입사를 준비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대학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 취업계와 같은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취업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의 첫 주제는 취업난을 뚫고 사회에 첫발을 디딘 신입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신입사원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줄 분들입니다. 올해 코오롱에 입사한 밀레니엄 13기 신입사원 6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신 분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더스트리 제조 환경안전 기술본부 기술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문석현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고요. 네, 안녕하세요. FNC 코오롱 스포츠 유영현 주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오롱 글로텍 허겁제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FNC FP 디자인실 이은비 주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오롱 패션 머티리얼 기획팀 남지은 주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더스트리 제조 필름 사업 3팀 백소빈 주임입니다. 네, 지금 한창 이 면접이 진행 중이고요. 여기 지금 우리 옆방이랑 옆방에도 그 많은 이제 면접을 대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그 요즘에 취업 풍경이 어떤가요? 네, 편하게 어떠셨어요? 작년에 보시고 또 올해 또 후배들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셨는지? 리크루팅을 나갔을 때 보면은. 네. 아, 예. 추주임님은 인사 그 리크루팅 한번 진행해 보셨죠? 예, 나가보셨죠? 예. 되게 좋은 대학교들의 리크루팅을 같이 안 이제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해주느라 가봤는데 정말 토익 점수도 엄청 높고 와, 스펙도 자격증도 되게 뛰어난데 와, 되게 막 절실한 표정으로 막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와, 진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본인은 실제 어떠셨어요? 저도 힘들었죠. 되게 막 뭐 서류가 막 10개, 11개 연속으로 막 탈락하고 그냥 탈락하는 시간이 거의 오후 5시면 모든 기업들이 발표가 나는데 오후 5시쯤 되면은 항상 좀 심장이 쿵덕쿵덕하고 이제 확인하면은 또 불합격 이렇게 떠 있으면은 그날은 또 이제 친구들 불러서 이제 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담배하고 이렇게 안 될까. 주변에 스펙들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네. 회사 와서 좀 놀랐어요. 학교 다닐 때는 사실 막 그렇게 고 스펙자들이 막 밀집돼 있다는 생각 안 했는데 저희 들어오면은 처음 연습 때 3분 스피치란 걸 하거든요. 그때 사람들 보면은 뭐 다 이런 사람이 여기 왜 있지? 다 너무 대단해서 놀랐어요. 그럼 본인들은 어때요? 본인들의 스펙은? 저희가 스펙 보고 부르신 건 아니죠? 제 없어요. 그래도 이제 나름 좀 준비를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뭐 주로 어떤 걸 많이 준비를 하세요? 신입사원 이렇게가 채용 이런 시즌에. 예. 주로 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토익 점수만 높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가장 눈에 보여지는 게 그거잖아요. 학점이랑 토익 그냥 그런 걸 위주로 하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뭐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뭐 학교에서 뭐 해외 뭐 탐방 시켰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스펙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포장을 한 거죠. 모든 걸 그냥 학교에서 했던 모든 걸 그냥 스펙처럼. 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애들이랑 해외에 한번 네. 갔다 온 건데 어우 해외 문화를 탐방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먹힌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진 네. 않고 그래서 그냥 백수 때 그냥 하루 종일 놀다가 막 운동하러 갔던 것도 그냥 막 체력을 정신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은 아니고 그렇게 네. 해석을 했죠 제 나름대로. 그동안의 일들을 모든 일상이나 네, 해왔던 것들이 이제 다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서는 네, 미래를 위한 준비라든지 네, 네, 뭔가를 자신... 네, 재충전이라든지 근데 그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들었을 때는 뭐 스펙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으셨어요? 준비했을 때. 근데 저는 그 생각하는 게 이제는 면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이제 서류도 어느 정도 끝나가는데 이제 와서 스펙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뭔가를 다시 만든다는 그것보다는 그 시간보다는 차라리 자기한테 이 회사 어떤 게 잘 맞는지 이 회사 내가 어떤 걸 어필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지 이제 와서 스펙을 계속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탈락이 됐을 때 자괴감에 많이 빠지는데 스펙이 부족해서 떨어진다기보다 그냥 이 회사랑 나는 인연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오히려 합격에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까 문석현 주임님 3분 스피치를 하는데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서 내가 토익이 몇 점이에요 뭐 어느 대학교를 나왔어요 이런 스펙들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어딘가 여행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춤을 좋아해서 이렇게 잘 췄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데 그게 면접관님들도 그러니까 우리를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해서 뽑아주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토익 990이 아니더라도 근데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그 스펙에 연연하다 보면은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 느낌은요 저 자신을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쓸모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했는데 전공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전공 공부도 제대로 안 했고 학점도 별로 안 좋고 근데 뭐 영어 성적은 그냥저냥 나오고 뭐 공모전 특화 쪽으로 해서 수상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항상 내세웠거든요. 근데 제가 지원한 직무는 대부분이 뭐 품질 관리, 생산 뭐 이런 쪽이었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건데 생산 쪽에서 막 영어 잘하고 막 해외 경험 왕성하고 특화 잘해요 그러면은 그래 넌 좀 괜찮은 애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쓸 애는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게 된 것 같은 느낌? 회사 와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돼야 되는데 네 맞물려야 네.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주변에서 다 스펙 너도나도 스펙 거리니까 아 스펙 좋으면 취업 잘 되겠나? 그러고 해서 막 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냥 회사에서는 ABC를 원하는데 저 혼자 가나다라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지금 1년 작년부터 취업 멘토링, 직무 멘토링을 이제 페이스북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다 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막연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뚜렷하게 어떤 걸 가고 싶다라든지 그나마 이제 FNC 쪽에 패션 쪽이나 이쪽 디자이너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명확해요. 딱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게 딱 뚜렷해서 그런 뭐지 지원하시는 분들의 그 수도 되게 많고 저희 멘토링을 진행할 때 근데 일반적인 직무는 다들 내가 거기를 갈까? 아직은 약간 미지수인 분들이 그런 게 많아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또 오신 분들도 실제로 내가 거기를 막 가고 싶어서 그러신 분들보다는 그냥 어떤가 그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이 어렵다 하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위축도 될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졸업생들이 이제 졸업을 못하고 계속 취준하면서 남아있으니까 계속 인원은 쌓이는데 회사에서 뽑는 인원은 정해져 있고 이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듣고 있는 분들한테 되게 암울한 이야기. 우리는 지금 뽑혀 있는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도 와닿지 않을 거야. 근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물론 그 저는 뭐 그 재해에 들어왔으니까 막 어떻게 들어왔지만 사실 제가 어저께 술을 마신 게 이제 선배인데 아직. 취업을 못한 선배들이랑 술을 마시느냐 좀 술을 마시게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 그 시간이 결코 나쁜 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힘들겠지만 지나고 나면 결국엔 다 될 거라 믿고 열심히 사신 분이라면 지금은 힘들겠지만 네. 정말 좋은 경험이 될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냈으면 좋겠어요. 네,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은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놓고 하시면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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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감 가지면 아무래도 네. 하나도 안 하는데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취업 풍경을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본인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뽑히기까지 여러 가지 또 전형을 거치시잖아요. 뭐 자기소개서도 작성을 하고 또 뭐 코오롬 같은 경우는 LSIT라는 이제 그 인적성 검사를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면접도 보고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나름의 좀 재밌는 에피소드 혹은 좀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이 좀 있으셨는지 네. 그 다 있지 않나? FNC 말고도 다른 계열도 자기소개서 쓸 때 다 저장 눌렀더니 갑자기 새로운 지인이 나왔던 거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새벽에 작성해서 빨리 내야 되는데 빨리 쓰고 자야지 해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설문조사처럼 나는 뭐 열정적인 사람이다 새로운 질문이 뜨더라고요. 아, 다섯 개째 문항이 이게 다 보여진 게 아니라 네. 네. 맞아요. 끝난 것처럼 해놓고 다시 떠서 네. 그때는 좀 참았어요. 네. 그냥 어떤 네. 보기 선택만 하는 줄 알고 근데 또 그거에 맞는 질문이 뜨길래 정말 마지막으로 참았는데 또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해서 이걸 안 쓰자니 마지막으로 네. 질문 질문 하라고 해서 자기한테 질문하고 정말 소리 한번 지르고 새벽에 일단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랬어요. 저희 그 친구들도 빨리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시스템에서 마감 시간 있는데 취업 이제 카페 같은데 질문이 미리 뭐 작년도 질문 올라와 있는데 그 전 것까지만 올라와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럼 이거는 좀 인사 담당자분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정말 얘기하세요. 네, 그것 때문에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이 걸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미리 저장을 좀 눌러놓고 그래서 질문이 있는 걸 알았어. 아, 현명하네.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자기 속에서는 미리 쓴 사람들만 근데 그게 안 돼. 닥쳐야 잘 써. 아 맞아. 닥쳐야 효율적으로 잘 커피를 써. 커피를 봐야지 잘 써지고 밤에 썼어요. 근데 계속 쓰다 보면 느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새로운 질문이 나와도 그게 막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예전에 어디다가 무슨 얘기를 썼었지 그걸 이렇게 데려와서 또 이런 식으로 바꿔낼 수 있거든요. 이혜미 주인님 다른 회사 많이 쓰셨나? 전 면접 본 데가 여기밖에 없어. 운명이 아닌 곳에 그렇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운명처럼 당황하기에 당황하지 않고 컨트롤 V 있다 끝 약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롤 F로 그 기업의 이름이 맞는지 하셔야 됩니다. 와, 좋네요. 많이 쓰셨다. 컨트롤 F 해서 회사명 검색해서 네,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 네. 뭐 L사라든지 S사 이런 데 썼는지 확인 한번 해야죠. 이거 있어요. 그 자소서 쓰고 제출하면은. 그걸 다시는 안 보여주는 회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캡처해놓고 네, 캡처해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 전형 준비할 때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다 캡처 놨었거든요. 기업 이름 말해도 돼요? 네 얘기하세요. SK건설 인턴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인턴을 한 게 아니고요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면접 이제 올라가는데 어디다 지원했는지도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화공 플랜트 기계 배관 그래서 화공과니까 역시 맞게 지원했고 해서 딱 면접 들어가는데 지원자는
여기 기계공학부 모집하는 곳인데 전공이 허공이네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전공도 모르고 갔고, 그러니까 지원 어디 한지도 모르고 갔고, 그 지원이 제 전공인지도 모르겠는 거죠. 인적성이랑 표현을 어떻게 통과한지 모르겠어. 상관이 없고. 너가 실수하듯이 뽑는 분도 실수할 수 있어. 어, 혹시 지금도 실수로 오신 건 아니죠? 실수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실수로 여기 앉아 있는 거. 자기소개서 할 때 컨트롤 F 같이 좀 팁이 있나요? 자기소개 내용들이 이제는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저희 때는 비슷한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한 거를 말하고 싶다. 그 부분들을 미리미리 어느 정도 써놨던 것 같아요. 단락별로. 그래서 이거에 맞는 이 질문에는 이걸 말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지. 모든 내용들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인생 저희가 뭐 20대이다 보니 한정적이잖아요. 저희 경험들이. 예,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뽑아놓고 이제 어떻게 매칭을 시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맞게. 저도 이제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놓고서는 키워드를 이렇게 써놓고 이게 나의 어떤 점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뭐 내가 나의 점, 어떤 장점이나 뭐 경험을 부각시키고 싶은 단어를 써놓고 거기에 맞는 경험들을 이렇게 키워드를 써놓고선 자기소개서를 썼거든요. 그러면 좀 더 자기 자신도 정리가 돼서 키워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후배들이 몇 번 이제 상담을 요청할 때마다 자기소개서에 쓸 말이 없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건 간에 지금까지 20년을 넘게 살아왔으면 쓸 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정말 자기가 당장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것뿐이지 정말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일기 쓰듯이 좀 써더라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정말 할 말이 많고 상대방이 궁금한 점도 많고 그러면 맞물리는 점이 있다면 결국 그 기업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는 자소서를 쓰면서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첨삭 같은 걸 이렇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읽기 쉽게 쓰라고 막 어려운 단어, 막 한자 같은 거 이런 거 괜히 넣어가지고 막 읽기 어렵게 하지 말고 누가 봐도 그냥 읽기 쉽게 편안하게 그렇게 쓰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키워드는 쓰되 내 경험을 그냥 나열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느낌을 내가 거기서 뭘 느꼈는지를 써야 면접관도 그걸 읽고 아 너가 여기서 뭘 느꼈고 그런 걸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팩트만 나열하지 말고 느낌도 같이 넣으라고 그냥 좀 쉽게 쉽게 쓰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쉽게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 게 처음 뭐 자소서 엄청 많이 읽잖아요. 인사팀. 맞아요. 인사팀 그 있는 분이 막 엄청 높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생각해보니까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내 동기고 네, 그런 거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읽는다면 그런 거는 이렇게 싫을 것 같아요. 자랑하는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쓰다 보면 다 자랑하게 되지 않나? 어우 참 참된 자랑이 돼. 자랑보다 나는 정말 자신 있고 정말 열정 넘치는 사람이 되죠. 사기 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잘못 뽑히신 거죠? 계속 그 인더스트리 인사팀. 네, 우리 인더의 인사팀에 계신 분들은 우리 문석경 시인님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자소서 찾아봐요. 네. 네. 계속 이어서 혹시 뭐 인적성 검사 볼 때는 어땠어요? 인적성은 뭐 인적성 7중에 나와 있는 인적성 책 책. 제가 그 책 한 권 한 권인데 유형을 진짜 어떻게 그렇게 못 맞추지? K사에서 완전 네. 편하게 보다 보면 인상 편하게 보다 보면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요. 기억이 나는 게 뭐 친구가 괴롭히면 화가 난다 해서 솔직하게 쓰라고 하니까 화가 날 수 있어서 네 이렇게 했더니 계속 조금 괴롭혀도 화를 조금 괴롭혀도 그럴 수 있을 거서 네 하다 보니 내가 되게 옹졸해진 것 같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운전해요. 근데 걸러지진 않더라고요. 아. 마지막에 이제 도형 문제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 뭐 작성도 못하게 하고 돌려봐도 안 되고 그런 게 눈으로만 이렇게 보면서 맞춰야 되니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워서 아 떨어지겠구나 정말 거의 손을 못 댔거든요. 근데 붙는 거 보니 인적성은 정말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코오롱의 인적성은 예, 그렇다. 코오롱은 다른 인적성 같은 경우랑은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뭐 면접은 없어요? 면접은 좀 재밌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분은 또 스터디 같이 해가지고 면접까지 또 해서 이렇게 신입사원과 되신 분들이잖아요. 네. 면접에서 만나진 않으셨어요? 면접, 그러니까 직무가 달라서 면접 장애 다르게 있었는데 계속 저희는 스터디를 계속 같이 했죠. 한 두 달 동안. 네. 많이 뭐 연습하고 뭐 PT 하는 거 다 연습하고 화이트보드에 막 써보고 그냥 갑자기 주제 정해가지고 던져놓고 이거 가지고 우리 준비해보자 이런 식으로 뭐 해보고. 근데 면접 스터디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면접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저도 취업 준비가 처음이라 그런 걸 만약에 안 해봤으면 뭐 어떻게 어딜 보고 얘기를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뭐 개요를 짜야 되고 그걸 어떻게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아예 몰랐을 텐데 뭐 면접 준비에 같이 하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취업 스터디를 딱히 했다기보다는 그 저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데 이제 친구들 먼저 다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 퇴근하고 오면은 제가 면접 질문 그냥 이렇게 자기 전에 같이 사는데 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질문 하나씩 그냥 툭툭 던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뭐 얘기하다 막히면 다음 날 아침에 써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고 뭐 얘기하면 그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혼자만 혼자 준비하면 그게 좀 아 면접을 좀 같이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아무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면접 기본적으로 같이 준비하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실제로 보다가 뭐 목이 메어가지고 울었거든요. 저희 회사 1차 면접 때 그때 네, 진짜 1차 면접에서 그런 걸 하더라고. 뭐지 질문이 본인이 가장 보람 있었을 때가 언제냐 이러길래 저는 대학교 때 야간 학교 봉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제가 뭐 영어 과목 그 거기 계신 뭐 할머니 어르신 분들이 이제 중학교 졸업장을 목표로 이제 그 공부를 하시는데 검정고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1년 동안 뭐 영어 과목 제가 담당하고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검정고시 졸업 이거 내가 중학교 졸업장을 획득했다 이렇게 근데 그 할머니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되게 뭔가 아 나는 정말 뭘 보고 살아왔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도 막 지금 글썽글썽해서 그 얘기를 정말로 하다가 네. 그때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눈물이 났어요. 1차 면접 보다가 그래서 이제 아 집에 가면서 아 생각했죠. 아 진짜 떨어졌다 이거 제대로 말해도 힘든데 이거 그렇게 됐으니 근데 한 며칠 있다가 확인해 보니까 또 합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 동정일 수 있죠. 진짜 스펙도 별것도 없고 그런데 진짜 면접에서 이렇게 좀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했더니 뭔가 뽑히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죠. 근데 울었을 때 어떻게 울었어요? 막 우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큰 느낌으로 아니죠. 그때까지는 아니고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죠. 그냥 약간 그 우리 네. 우생순 아시죠? 그 핸드볼 네. 그 잠깐만요. 마지막 감독 인터뷰 영상처럼 이렇게 말하다가 네. 이렇게 됐죠. 뭔가 면접관 분들도 그냥 뭔가 눈동자가 흔들리시더라고요. 아 뭐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죠. 좀 그런데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굳이 뭐 토익 점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면접에서 그 회사의 페이스북도 자주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그 회사를 많이 아는 게 기사도 많이 찾아보고 이런 SNS도 많이 들어와서 아 이 회사가 어떤 활동들을 하는구나 또 그냥 그런 걸 말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회사 분위기 어느 정도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보면서 준비를 하는 게 그러니까 페이스북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또 깨알 같은 홍보. 네, 좋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사보도 만들었었는데 예, 해보면 사보에 되게 회사 얘기가 농축된 얘기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혹시 준비하실 때 사보를 보신 적은 없었죠? 그 회사의 사보를 찾아보는 경우는 없었어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 다 어느 회사나 사보는 다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그 일반 뉴스에도 안 나간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사에 알려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또 봐야 되지만 이런 또 뉴스나 온라인에 있는 것보다 그 회사의 사보를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면접관 분들이 사고에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아, 네, 어느 몇 월달 몇 년도 몇 월달 거에 사고에서 그 봤는데 실물이 더 잘생기셨네요 라고 또 시작을 하면 네, 더 좋지 않을까.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사보는 되게 어, 그 사보를 본다는 거는 네, 관심 있게 본다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면접 때 좀 황당한 또 기억이 없어요? 아니면 네. 전 뭔가 면접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제가 임원 면접을 들어갔는데 이제 막 저희 면접 스터디 할 때도 시사 같은 거 준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요즘 이렇게 신상 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막 아, 스터디 할 때 준비했던 것처럼 요즘 뭐 빅데이터가 유용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면접관 분께서 그렇게 사전에 나오는 얘기 말고 네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혹시 넌 뭐 신상을 이렇게 네, 유출이 당하거나 뭐 유출을 해본 적이 있느냐 해서 갑자기 머리가 너무 이렇게 새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으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헤어진 남자친구 신상을 이렇게 털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다 빵 터지시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아, 난 떨어졌구나. 면접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니. 이러고 막 나오면서 집에 가면서 울었거든요. 내가 왜 남자친구 생각나서 울어? 그건 좀 있긴 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멍청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입사하고 그 면접관 분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네가 했던 경험을 또 자신감 있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 보고 얘는 좀 참신한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뭐 스터디를 해서 어떤 답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 면접에 답은 없고 뭐 태도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하고 저는 진짜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어, 다 울었는데. 네. 저도 최종 면접 떨어진 줄 알았어요. 아, 왜요? 왜? 왜 면접 하는데 질문이 이게 나왔어요. 외국 생활 어렸을 때 많이 한 거 보고 그 질문을 하신 건지. 근데 아무튼 마인드가 약간 우리나라 사람 마인드 아닌 것 같은데 적응 잘할 수 있겠냐고 여쭤보셔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때. 어. 질문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막 나가 이제 가라고 최종 면접 때 나가세요 그래서 진짜 가냐고 뭐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 그런 것도 저 진짜 많이 준비했었거든요. 네. 면접을 막 나는 진짜 이건 꼭 붙는다 했는데 그거를 하나도 다 못 얘기하고 나온 거예요. 오히려 질문이 없어서 이제 나가보라고 나가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네, 그래도 붙었기도 했고. 1차 면접은 보통 실무진들이 많이 보시고 2차나 최종 위원분들이 보시잖아요. 네. 1차 때는 뭔가 일을 잘 하던가 좀 또 부러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어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답은 없지만 2차 임원 면접에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많으니까 그 임원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얘가 댄데미가 됐구나, 얘가 진정성 있구나를 많이 중요하시고 실무자분들은 어쨌든 저희랑 같이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거다 보니 좀 똑부러지게 말을 하고 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볼까 봐요. 네, 그 신입사원이 되면은 또 이제 연수 가게 되죠. 아마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아니요, 전 지금이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편집해주세요. 우리 코오롱의 제일 큰 자랑거리가 연수라고 생각해요. 네. 진짜 길어요. 진짜 힘들고 진짜 지치지만 재밌어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네, 다시 가고 싶네요. 원래 그게 힘들면 힘들수록 미화가 된대요, 사람이. 아. 네, 지나면 지날수록. 네. 그래도 그때는 제 시간에 잤죠. 아, 제 시간에는 잤다. 아, 근데 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되게 늦게 잤잖아, 코롱쇼 보지. 아, 코롱쇼. 되게 재밌는 연수. 혹시 뭐 그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 동기가 연수원에서 둘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 깨지고 거기서 그 3부 스피치 할 때 사랑 고백을 해가지고 아, 왜 그랬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연습원 계신 분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3분 스피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거죠? 3분 스피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소개가 아니라 이제 코오롱이 처음 연수원을 다 모여있으니 동기들한테 난 어떤 사람이라고 그냥 좀 친해집시다 이렇게 3분 동안 자기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 아무래도 처음 인사를 하는 거다 보니 좀 더 일반적인 자기소개보다 좀 더 준비를 해서 하는 3분 자기소개고요. 그거를 통해서 많이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말을 걸 때 안녕 우린 동기야 이거보다 너 춤 좋아하니? 등산 좋아하니? 그런 사람. 예, 그런 용도로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때 155명이었는데 네. 이제 다 친해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같은 조를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활동을 하면서 마주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나중에 뭐 누구 있잖아 이러면 그게 누군데 하면은 뭐 아 그 있잖아 그 뭐 만약에 뭐 등산 좋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때 그 3분 스피치 때 이런 식으로도 연상이 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3분 안에 꼭 해야 돼요. 맞아. 3분 지나면 바로 그냥 땡 하면 나가. 탈락하는 느낌이었어. 맞아. 탈락하는 느낌. 아직도 기억난다 니네 3분 스피치 한 거. 수빈이 춤 얘기했고 그 기억나네. 춤을 좀 추세요? 춤추는 거 좋아해서 3분 스피치 때도 다 춤으로 얘기했거든요. 춤이랑 야구 좋아한다고. 야구. 아, 춤을 원래 좀 추셨어요? 네, 전 10년 넘게 10년도 더 됐죠. 어디 뭐 나이 말할 게 나아요. 말할 게 3분 동안 진짜 집약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춤췄던 뭐 동영상 틀고 그냥 춤 얘기하다 끝났어요. 아 한번 보고 싶은데 보일 수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입사하면 네. 아 진짜 근데 무슨 장기자랑 같았어요? 막 맞아. 이게 춤 나오고 나중에 막 노래 부르고 노래 불렀다 망한 사람도 있지만 피아노 치고 정말 진짜 자기가 그렸던 그림 보여주는 무슨 미술관처럼 여기 너도 했잖아. 너 그 엑스레이 사진 아직도 난 잊혀지지. 그 정도 비행기 모양이었잖아. 이게 벌써 반년 넘게 지났는데 이런 게 다 기억이 나네. 진짜 좋은 거 같아. 3분 스피치.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딱 첫 인상을 이제 그걸 보는데 일반적인 게 아니라 자기 색을 딱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색깔 그 시간인 거네요. 3분 스피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는 딱 입사하면은 그 순간 모두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155명이 다 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 막 하루에 몇 명씩 해요. 그러다 보면은 생일이 뒤로 막 11월, 12월인 사람은 거의 연습 끝나갈 때쯤에 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작 3분 스피치 내용보다 딴 걸로 기억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저도 뭐 중간쯤에 했는데 3분 스피치 내용보다는 아마 사람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컨셉을 평화주의자였죠. 그래가지고 그 준비할 땐 되게 부담스러운데 또 막상 할 땐 되게 재밌잖아. 재밌어.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고. 왜요? 그렇구나. 또 아무래도 우리 그룹의 신입사원 연수는 또 패션 쪽에 그래도 여사원들이 좀 미인이시잖아요. 전반적으로 아닌가? 그쵸? 예. 아, 근데 이제 제 눈을 피하세요. 근데 이제 또 뭐 뭔가 좀 독특한 러브라인이 있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다 가둬놓고 가둬놓는다고 나왔어. 네, 뭔가 이렇게 응집돼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람이 네. 좀 그렇게 나가지 못하니까 더군다나 되게 이렇게 부딪히며 사는 일이 많거든요. 같이 준비하고 같이 땀을 흘리다 보니 뭔가 생기는데 저희 F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사원들이 많고 동기들이 많고 또 외모도 출중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친해지고 싶다고 저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여자한테 대놓고 이렇게 할 순 없으니 예, 야 너 FNC구나 이러면서 이제 친해져서 쟤는 남자친구가 있니? 하면 있어. 그렇구나 다시 멀어지고 그런 거 있었거든요. 총 155명 중에 제가 집계한 걸로는 6건 정도가 공식적으로 있고 지금은 근데 한 건을 제외하고는 다 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건이 넘어요? 한건 넘어. 넘나? 응. 한 건 두세 건 되나? 예, 그런 게 있대요. 예. 뭐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신 기로는 저희 코오롱이 전통적으로 하는 랠리라고 있잖아요. 고행 랠리. 네. 예, 다 하실 거고 할 텐데 밤에 이렇게
3인 1조로 걸을 때도 있고 2인 1조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여자분 같은 경우는 꼭 남자를 같이 걷게 해요. 위험하다 보니 그때 그냥 이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러브라인이 생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초반이라 유부남 두 분. 원래 한 분은 지금 곧 얼마 전에 유부남이 되고 한 분은 원래 유부남이셔서 유부남 두 분하고 든든했겠네요. 정말 든든해. 전 남자 둘이. 남 커플이었구나. 남 커플인데 이상하게 자꾸 그분이 제 귀를 만져.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같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들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 또 막상 다시 이렇게 현업에 와보면 또 그게 또 유지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근데 그게 뭐 어떤 그 회사 아니 아니더라도 일을 하게 되면서 또 상황이 바뀌잖아요. 남녀관계가 상황이 어느 한쪽이든 상황이 바뀌면 그 관계가 좀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래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가 이렇게 연인 관계가 됐을 때는 또 그 내가 친구로 봤을 때 좋았던 모습이 이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됐을 때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막상 또 했을 때 예. 그리고 또 뭐 연수 기간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뭐 아까 보행 랠리도 하셨고 3분 스피치 얘기도 하셨는데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유전이 유전이 정말 재밌어. 근데 진짜 궁금했던 게 여자분들한테 여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뭐랄까 확정되지 않은 곳으로 가고 확정되지 않은 곳에 자고 이런 거에 대한 되게 불안감이 크잖아요. 또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도 힘들 수도 있고 몸이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서 뉴저니가 정말 재밌었고 괜찮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찜질방에서 자고 막 이러잖아요. 넌 너무 재밌었어. 나 너무 좋았는데 찜질방 매니아라서 그런지 진짜 너무 재밌었어. 거기가 약간 뭐 어디였지? 청주 이런 데였나? 네, 저희 뉴저니 한 데가 청주에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찜질방에 밤에 그럼 그냥 거기 다 똑같은 옷 입잖아요. 네. 똑같은 옷 입고 다 엎드려서 막 계속 밤새 수다를 떠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 우리 되게 힘들어. 뉴저니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조를 짜서 어떤 미션을 수행해 가면서 그 미션을 성공을 하면 돈을 받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생활을 해서 맨 마지막에 돈이 가장 많이 남은 조가 우승을 하는 그런 건데. 생존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존 게임. 아무것도 없는 것에 시작을 해서 같이 뭔가를 미션을 할 때마다 이제 돈이 생기면서 또 이동하고. 그 안에 또 작은 미션이 있고 큰 미션이 있고 생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숙식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되니 아무래도 친해질 수밖에 없네. 처음 준 돈만 가지고 가고 핸드폰 같은 것도 다 수거를 해요. 아 핸드폰도 없이? 네. 네. 지갑도 그래서 더 재밌어요. 한 번 정도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전여행 네. 같은 거. 네 그렇죠. 네. 가방 하나 메고 똑같은 옷들 입고 네 똑같은 옷 입고 비 오는 날 강남역 11번 출구에 다 하고 기억나요 몇 개인지? 11번 출구? 50 계단 세기 41개잖아 41개 41개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민폐를 줄 수도 있는 네 민폐를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개냐면 떼거지로 다녀서 뭐 어디에서 뭐 전지현의 이름을 가진 사람 찾기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지나가는 여자분들마다 혹시 성함이 전지현이세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근데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많이 있더라고. 역삼역에서 지금 어학원에서 선생님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어디 무슨 구청에도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또 그렇게 찾으시는구나. 미션은 근데 다 동일한가요? 아니면 또 팀마다 좀 다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같은 이제 미션을 가지고 장소가 조금씩 달라요.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코스 막 최종 목적지는 같은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쳐 가야 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전략을 잘 짜요. 그러니까 조별로 이제 성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우리는 진짜 우승을 목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즐기자 돈 펑펑 쓰면서 그냥 사치스럽게 지내다 가자 이렇게 전략을 딱 잡고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우승 따위 상관없다? 네 즐기자 그냥 여기는 어떤 팀이었어요?
저희는 약간 즐기자는 저희는 약간 즐기자는 저희가 웃음 팀이에요 저희. 네 맞아요. 아 근데 별로 저희 진짜 즐겼어. 웃음 팀 별로 안 부러웠어. 근데 우리는 나는 되게 재밌. 너네만 좀 힘들게 했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웃음 안 하고 즐기는 거 같아. 그래. 너무 암울한데 지금. 아 팀장이셨어요? 네 그때. 아 그때 또 생각해보면 지역마다 어느 곳을 저희 찾아가야 되는 게 있는데 코롱 스포츠가 되게 근처에 많았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매니저님들이 차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FNC라고 하다 보니 코롱 스포츠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때 배어라고 말했던 매장들을 제가 코롱 스포츠 와서 다시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건 재밌지. 우리는 진짜 재밌었겠네요. 나머지 표정 막 본인의 즐겁고 나머지 팀원들 힘들고 니는 되게 즐기잖아. 너희 좀 즐겼잖아. 네, 되게 즐겁게 했어요. 안 좋은 거. 미션 중에 양로원에서 그 아, 네, 제일 좋았어. 저희는 그 어디지 무곡린가 아무튼 음성 근처에서 했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되게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었어요 할머니들께서.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습 끝나고 그 귤이랑 그 다과 같은 거 사가지고 가져다 드렸거든요. 아 다시 재방문해서? 네. 근데 그거를 얘기를 그때 들어보니까 그날만 봉사활동 팀이 저희 말고도 또 딴 팀들이 몇 개 없었던 거예요. 근데도 되게 힘내지 안 하시고 사이다도 주시고 따뜻한 방에서 몸 좀 더 녹이고 가라고 하시고 되게 그런 기억이 나네요. 좋았어요. 평화주의자 맞네요. 네, 평화주의자. 네. 근데 진짜 별로 기억은 안 남는 것 같아요. 본인 사무 스피치에도 다른 것만 기억이 남는 것 같고.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인데 싸움이 항상 중심에 있긴 해. 그 옆에 그러니까 말리는 걸로. 아, 말리는 걸로. 우선서 싸우진 않았어요. 근데 네. 말리는 걸로. 이제 뭐 코롱쇼나 그런 거, K-POP 같은 거 좀 이제 큰 거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많은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거든요. 제일 저는 그 K-POP이랑 코롱쇼 둘 다 팀장이었어요. 제일 싫었던 게 남의 의견을 비판을 해요. 이건 아니다 하는데 제시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뭔지 모르는데 난 그게 싫다 그냥 이러고 막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거. 예. 팀장 많이 그러면, 했잖아요 두 분. 그런 거를 딱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나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짜증나고 솔직히. 연수원에서 그런 걸 제일 많이 겪으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딱 공간에 모아놓고 뭘 하라고 미션을 던져주니까 그러니까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으니까 네. 그 역할들 조율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지 미션을 수행한다거나 아니면 큰 가치 어떤 무대를 만들거나 이렇게 진행하면서 또 의견도 조율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배우게 되십니다. 네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연수 이야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기억에는 코오롱의 연수는 기억에 많이 남는 재밌다. 네 굉장히 최고였던 점. 언제 또 이런 걸 경험해볼까. 네 이제 또 이 신입사원이 되면 우리가 이제 첫 월급을 받잖아요. 이 월급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첫 월급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전액 본인 다 드렸어요. 전액? 네, 전액. 특히 주변에서 뭐 이렇게 사라고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좀 키워주신 그런 거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냥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액 다 드렸어요. 근데 지금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좋아하시죠. 여태까지 아 내가 키운 보람 있구나 막 이러시면서. 네. 이게 저희 보면은 또 그런 부모님들이 이게 또 그때 마음이 짠하니까 그런 돈 안 쓰시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네, 있으시고. 열심히 쓰시고. 네, 열심히 쓰시던데. 그때 이제 어땠어요? 본인 기분이? 짠하죠. 되게 저 키우느라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뭐 학교도 막 늦게 가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짱하고 되게 기분 좋고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월급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드리고 네,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계속 조금씩?
거의 반 이상들이죠. 오, 진짜요? 네. 아, 그러면은 본인 나중에 시집 갈 것도 이렇게 준비하신 거죠? 올해까지는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아, 올해까지는? 아, 신입사원까지는? 아, 그래도 대단하네요. 그래서, 아, 열심히 산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 남주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그때 첫 월급 받았을 때가 설날 근처 아니었어요. 맞아. 그래서 거의 반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부모님 이렇게 다 드리고 또 반은 제가 취업을 되게 일찍 한 편이라서 아직 주변에 취준생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 한 명씩 만나다 보면 뭐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벌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8만 원, 10만 원 나가는 건 되게 적다고 느껴지니까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월급이 왜 이렇게 스쳐 간다는지 쓰다 보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돈 같은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쏘신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서. 네, 아무래도 거의 다 취준생들이니까. 아, 좀 친해져야겠다. 이게 많이 예쁜 스타일인데. 네. 8만 원, 10만 원이 우스우신 분들한테 아주 친해져야 돼. 깜짝 놀랐어. 그때 처음 큰 돈을 좋은 수를 먹나 봐.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지금 8만 원, 10만 원 쓰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 네. 돈이 처음에는 이렇게 큰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이제 뭐 조금씩 저축도 하고 이제 뭘 얼마나 써야겠다는 계획이 세워지니까 그때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쓰지. 뭐 그리고 그게 첫 월급이니까 뭐 그런 네, 첫 월급이니까 네. 뭐 이래도 되지 않나. 네. 어떠셨어요? 딱히 할 말이 없는 게. 네. 아, 저도 그냥 이렇게 주변 친척이나 부모님 선물을 사드리고 그냥 통장에 계속 뭐 얼마를 내가 썼고 이렇게 딱 계산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근데 그 제가 계획적이지 못해서 항상 돈을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왜냐면 뭐 떨어질 정도로 과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지내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사실 월급을 받긴 받는 건지 이럴 때 있는데 가끔씩 이제 월급 내요 이렇게 들어가 보잖아요. 나이 뭐 그런 거 딱 들어가 보면 아 가끔씩 느껴요.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이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주지 이럴 때는 갑자기 반전인데?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반전인데? 지금 녹음 중이잖아. 녹음 중에 원주씨 반전인데? 무슨 얘기를 하나 하는데 아, 월급을 생각보다 많이 준다. 첫 월급을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따로 이렇게 엄마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하셨어요. 요양보험 들어달라. 보험 들어달라고? 설날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 허준님 네, 저는 월급을 받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홈쇼핑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홈쇼핑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퇴근하면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좋다고 계속 보고 계세요. 드라마도 안 보고 저 보라고 밥 먹는데 홈쇼핑 계속 보고 제가 묻죠. 저 뭐 필요해? 이러면은 어, 있으면 좋지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사고 뭐 그냥 지금까지는 좀 흥청망청 쓴 것 같아요. 근데 뭐 부모님도 드리고 이제 설날 때쯤에 이제 현금으로 좀 뽑아드리면서 이걸로 이제 어, 세뱃돈 쏘라고 이렇게 좀 그때 좀 뿌듯하죠.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어요? 저를 위해서 이제 벌써 중고차를 하나 질렀더니 아 지금 아 첫 월급을 받자마자? 첫 월급에 포함해서 이제 마이너스 그쵸. 아니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 좀 모아놓은 걸로 했더니 힘들어 유지비가 너무 많이 아 이전에 다른 일도 하셨었어요? 아니 그냥 대학교 때 과외하면서 뭐 하는 거랑 아... 첫 월급 플러스해서 이제 중고차를 확 질렀더니 힘드네요 지금. 아 보셨구나. 좋겠다. 자 유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올림해서 부모님께도 드렸어요. 아 더 보태가지고? 네. 와. 그래서 네. 한 3개월을 드렸거든요. 3개월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만 드렸죠 그 다음부터. 아 근데 3개월 동안 드리는 동안에는 그 본인 필요한 돈 어떻게 하셨어요? 예, 드리고 아버지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아 네. 부모님 카드로. 예, 그 잠시 이렇게 네. 썼는데 그 돈 많이 안 썼고요. 생각해 보면 예. 생각해 보면 전에 모았던 돈들로 썼는데 예, 첫 월급이랑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드렸던. 부모님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평화주의자
네. 문지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제 내면의 평화를 위해 철저하게 제가 다 썼습니다. 농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가 쪽에서 애가 저 혼자고 외가 쪽에서도 사촌들이 다 해외에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나 뭐 그럴 때 친척분들도 다 저를 많이 챙겨주셔서 뭐 친가 쪽으로 뭐 고모, 고모부, 짱고모, 뭐 엄마, 아빠, 외가 쪽으로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들, 이모 막 다 선물을 사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도 첫 월급은 제가 모아놓은 돈까지 보태가지고 했는데도 좀 빠듯했었습니다. 문지님은 되게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선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선물하는 거 원래 되게 좋아해요. 또 더 되게 친해지고 싶네요. 진짜요? 우리는 선물 받는 거 좋아해요. 이제 올해 신입사원으로 이제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네. 한 거의 뭐 그래도 아직 1년 지난 건 아니지만 거의 1년 동안 생활하셨는데 하시면서 좀 그 실수하셨거나 아니면 좀 황당했거나 신입사원이어서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이메일 하나 보내는 게 왜 이렇게 땀이 나는지 이메일 하나 보내는 것도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를 시작하는 게 그냥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해도 되나 계속 혼자 위축되기도 하고 그러죠. 실수는 사실 맨날 합니다. 아마 4시간마다 하나씩 할걸요? 4시간이 뭐야? 4번. 뭘 할 때마다 실수죠. 저는 업무적인 실수는 아닌데요. 예. 그 저희 본부장님과 술자리를 갖게 된 적이 있어요. 신입사원 중에서. 그 뭐 신입사원이니까 이렇게 마시자가 아니라 저희가 동대문에서 그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먹고 있었는데 전무님이나 부장님들이 오셔서 와주셔서 식사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유주임이 뭐 이렇게 술을 제조를 잘한다면 한번 타보게 이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술 타서 이렇게 섞어 마실 때 이렇게 치잖아요. 네. 네. 너무 이렇게 좀 긴장을 쓴 이렇게 병을 이렇게 아니 날려는 전무님한테 이렇게. 근데 다행히도 본부장님은 이렇게 껄껄 웃으면서 네. 신입사원이라 역시 힘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하셨는데 그 뒤로는 저를 술자리를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정말 땀이 났던 면접 때보다 더 손이 부들부들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첫 술자리인데.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 만나자마자 술을 확 뿌려버렸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말. 네, 또 혹시 뭐 좀 재밌었던 거 없어요? 큰 실수나 뭐? 큰 실수인가? 저도 첫 회식 때 네. 신입사원 환영회 때 팀장님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큰 실수네. 정말 팀장님은 집이 왕십리신데요. 네. 저는 집이 산본이거든요. 아, 신입사원분을 모셔다 드렸네요. 모셔다 드렸네요. 네. 팀장님 사랑합니다. 우리 백지님은 네. 춤을 잘 춘다 그래갖고 네. 춤 맨날 시키지 않아요? 팀에서? 아, 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분위기를 막 띄워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의무적으로 원래 노래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의무적으로 막 분위기를 띄워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흥이 나 제가 흥이 나서 제가 제 흥을 주체를 못하고 막 이렇게 놀고 그래서 막 다음날 이제 막 팀분들이 아 진짜 어떻게 숨기고 살고 있냐고 맨날 그러시거든요. 그냥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실수도 했겠지만 그냥 술자리니까 또 이제 팀분들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좀 개방적인 그런 마인드고 엄청 잘해주셔서 회식도 너무 재밌고 되게 그냥 그럼 갑자기 네, 갑자기 궁금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하신 분들도 신입사원이 되실 거잖아요. 네. 분위기 어떤 노래를 띄우니까 좀 반응이 좋은지 맞아, 네, 오늘, 레퍼토리가 좀 있나요? 오늘 회식인데 아, 이게 팀장님처럼 이제 약간 높으신 분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좀 다른데 팀장님이 계실 때는 이제 뭐 트로트 메들리로 가죠. 그냥 쭉 그냥 한 열몇 곡 예약해놓고 그냥 쫙 부르고 분위기 띄우고 막 이래야 되고 좀 이제 약간 과장
이하 이렇게 같이 놀 때는 좀 요즘 노래? 신나는 거 뭐 아니면 DJ DOC 옛날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틀어서 재밌게 놀고 예, 네, 약간 그니까 그 나이대 맞추는 네.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럴 때는 근데 저희는 또 오히려 신곡 불러보라고 근데 오늘은 잘 모르는데 아이돌 노래 나도 모르는데 부르라고 하면 그나마 막 1, 2년 전에 알았던 노래 부르고 근데 그것도 별로 식상해 하시더라고요. 또 막 되게 신곡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다신 아 어른들도 신곡들 좋아하신다. 네, 막 아이돌 노래 불러보라고 그러면 회식 때 조금 준비를 신곡을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근데 진짜 신입사원 되고 나니까 네. 뭐 그 준비할 때 막 토익 막 스펙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사를 들어오고 나니까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노래 잘하는 사람. 회식 때 맨날 노래를 뭐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뭘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막 SOS 처음에 막 단체방에 무슨 노래 불러야 됩니까? 막 뭐 추천받고 막. 혹시 남주인님은 이게 회사 들어와가지고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어려웠던 점 약간 전. 기획팀에 갔잖아요. 근데 기획팀 원래 신입이 잘 가질 않는 팀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건 당연히 알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씩 다 조금씩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가 이제 기획팀이니까 이렇게 다 결재를 받고 대표이사님 결재까지 받는 문서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 결재를 받으시고 이제 팀장님이 남주임 이거 철회나 이래서 네 이러고 이제 철을 해서 제 책상 서랍에 넣어놨어요. 근데 하루는 그 팀 문서함에 팀장님이 막 이렇게 그 서류를 찾으시더니 야 내가 철회누라 하는 거 다 어디 갔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저 책상 서랍에 넣어놨는데요 이랬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대표님 결재를 받은 거 네 책상 서랍에 넣었냐고 이러면서 저를 가르쳐주신 대리님까지 같이 막 혼이 났거든요. 넌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줘서 애가 막 어떻게 대표 결재 서류가 주임 책상 안에 있냐고 이러면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막 이렇게 뭐 가르쳐주실 때 이만큼 작은 거 하나하나도 알려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모르는 부분이 있는 그런 조그만 실수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실상 때 짤 그 중요한 게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이렇게 하는데 정말 모를 때는 뭘 물어봐야 뭘 물어봐야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더 꼬치꼬치 물어본다고도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뭐 이런 얘기겠지 뭐 남주인처럼 뭐 철회노라고 했으니까 내가 철회해서 책상 속에 넣었던지 그런 식으로 내가 판단해서 했다가 그게 아니었을 때 실수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막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진짜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몰라서 생기는 실수가 진짜 많아요. 또 그런 욕심도 있잖아요. 사실 아 좀 뭔가 잘 하는 신입 사원이 되고 싶으니까 똑부러지게 일을 하고 싶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판단해서 일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실수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 많이 질문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올해가 질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걸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질문하려고 합니다. 아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신입사원이 되면 그리고 또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회사 들어오기 전에는 막 이 어쨌든 내 첫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업을 한다라는 이제 프로가 된다라는 그 길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런 거 상상한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신입사원이 되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뭐 인턴이나 그런 거 할 때 정말 사소한 일 복사나 뭐 진짜 하루 종일 정리만 하고 청소만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통해서 이제 복사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뭐 복사하면서 이게 어떻게 써 있고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일을 배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 뭐 샘플지를 인터넷 때 샘플지를 정리하면서 아 이런 디자인이 있구나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정리했던 거가 있어서 뭐 이렇게 사소한 일을 한 거에 대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실망을 하진 않는데 그냥 회사원이 되면 막연히 막 아침에 헬스장을 갔다가 코리안 모닝 되면
그렇게 뭐 회사에 출근할 줄 알았는데 일어나기 바쁘죠. 네, 그래서 지금 헬스장 만료 다 됐다고 문자 왔는데 안 간 지가 아,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신입사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어서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출근 시간. 출근 시간 같은 게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빠를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9시잖아요. 네. 네, 9시인데 보통 출근 시간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8시까지 와서 여기서 아침을 먹고 8시 반에 딱 사무실에 들어가요. 네. 아침 먹으려고 일찍 와요. 그러면 공식적인 신입사원의 기준이 8시 반. 9시 출근인데 8시 반. 거의 그렇죠. 8시 반 출근이 기준이신 거고. 남주임님은? 8시까지. 8시까지. 그거는 이제 위에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8시까지는 와야지 신입사원이. 뭐 신입사원이 8시까지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좀 일찍 출근을 하는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이주님. 네. 저는 거의 정말 일찍을 때 7시에서 거의 보통 7시 반에 반 정도. 근데 뭐 정말 해이해졌을 때는 8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오려고도 이렇게. 그거는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은 좀 약간 제 익숙한지 네. 좀 이렇게 잔업이 많아서 아무도 안 계실 때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이 정리하고 이렇게 그런 미리 너무 늦게 오면 준비하거나 네, 준비하고 그런 시간이 저한테 좀 많이 필요해서 좀 일찍 오는 편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혹시 또 이렇게 뒤에서 야, 아, 아니, 아니 오히려 막 너무 일찍 온다고 네. 그만 너무 일찍 오지 말라고 아 얘기해 주시고 오히려 막 처음에 잘 모를 때 아 실수했던 게 퇴근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일찍 와서? 아 그러니까 네. 일찍 오다 보니까 다들 뭐 그 일찍 오지 말고 차 퇴근시간을 졸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도 많이 있는데 그냥 와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일찍 와요. 우리 유주임님은? 저는 저번 달까지는 7시 50분에 출근을 했거든요. 7시 50분까지. 이번 달부터는 이제 야간에 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뭐 어쩔 수는 피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8시 10분? 예. 원래 8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8시 1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문주인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9월 초 그 정도까지는 7시 반 전에만 출근했었어요. 저희 팀에서 얘기한 출근 시간은 8시 반 전으로 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도하게 진짜 막 얼어있거든요. 팀에 있으면 네. 근데 팀장님도 그러시고 항상 좀 긴장 좀 풀으라고 이렇게 말하셔가지고 또 팀장님이 네가 회사 다니려고 사는 거 아니니까 좀 잘하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아침에 운동하고 해서 한 8시 20분쯤에 출근합니다. 그러면 우리 네, 우리 신입사원분들의 평균 출근 시간은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일찍 준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그럼 이제 신입사원 생활 해보니까 아, 이런 거는 꼭 지켜야 되는 것 같더라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표정 관리? 표정 관리? 인사가 제일 중요한 거 같긴 해. 정말로 깜짝 놀랐던 건데 저는 인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인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다른 본부랑 같이 이제 회식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쪽에 그 담당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인사 되게 잘하는 것 같다고. 근데 인사를 하다 보면은 꼭 잘 안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에 굴하지 않고 꼿꼿이 계속 인사하다 보면은 결국에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그렇게 인사를 잘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술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 이거를 별로 하찮게 얘기할 게 아니구나. 오죽하면 전 너무 인사도 많이 한다는 얘기 들을 정도로 인사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아 이딴 안 해도 되겠지 아 이딴 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분이 생기겠죠. 근데 인사 잘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사 꼭 하세요. 아까 표정 관리 두 분 얘기하셨는데 예 네. 표정 관리 어떤 부분에서 느껴요? 못했을 때 혼날 때도 그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혼나는 게 더 나중에는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다 보니 혼날 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때 표정을 잘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표정을 찡그리는 순간은 네,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황했을 때 일이 뭐 잘못되거나 뭐 꼬였을 때 당황했을 때 이제
흔히 말하는 멘붕 표정이 딱 이렇게 올 때가 있는데 그게 뭐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고 딱히 인식은 못했었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다른 팀에 있는 선배가 이렇게 뭘 도와준 제가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뭐 상황이 꼬여서 도와줄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표정은 안 짓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냥 당황해서 막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던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였는데 나왔던 표정인데 나중에 그런 소리 들으니까 아 진짜 이런 세소한 거 하나 하나가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 두 분은 어떠세요? 너무 퍼펙트한 삶을 살고 계시나 보다. 저도 인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뭐 저희 팀끼리만 마주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모든 본부 사람들과 다 마주치는 건데 그분들은 제가 신사원인 걸 다 알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모르잖아요. 그래도 저는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뭐 얘기 들리는 거 보면 아 인사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막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아니라 뭐 다른 신입사원이어도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아 열심히 해야겠구나. 처음부터 진짜 열심히 잘해서 좀 존재를 많이 이렇게 알리고 그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아, 예의 바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생각하면서 좀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힘든 건 솔직히 다 힘들잖아요. 뭐 팀장님이라고 해서 안 힘든 거 아니고 다 힘든데 나도 힘드니까 이렇게 울상을 짓고 있으면 좀 옆에서 보는 사람도 되게 진 빠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신입으로서 좀 힘들어도 막 웃고 다니고 하니까 나중에 좋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표정이 되게 중요하구나 다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도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혹시 뭐 지각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본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좀 나중에 이렇게 하더라도 네. 신입한테 바랄 수 있는 건 업무적인 건 크게 바라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세들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지각이라는 건 뭐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그 마음가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각을 하는 순간 아, 이 친구는 마음가짐이 좀 해이해졌다 좀 풀어졌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꼭 하지 말아야 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장 기본 그거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 다시 취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맞는 얘기죠. 왜냐면 저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렇게 했었더니 내가 아무리 인사를 잘하고 표정관리가 잘되고 업무적으로 나아도 그게 그만큼의 그걸 못 받았다는 저는 신입사원한테 많이 느꼈기 때문에 뭐 이런 사정 있고 뭐 이런 걸 다 떠나갖고 그 모습들이 결론적으로 다 자기한테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늦은 10분 20분이 나한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신입사원분들은 저희 때와 다르게 잘 뽑히신 것 같네요. 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획들이라든지 각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밑에 신입사원분들을 또 다시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막내로서 또 내년을 또 보내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각오라든지 네,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본 말씀하셨는데 네. 기본을 충실히 다져가지고 네, 그걸 밑바탕 삼아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면접 때도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언젠간 제가 면접관님 같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아 최소한 내가 이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됐구나 그래서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내년이 된다고 제가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이 마음 변함없이 제 후배가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 아 저 선배처럼 돼야지 내년엔 저 선배의 모습같이 가야지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엔 좀 많이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질문을 처음에 대략적으로 받고 나서 많이 생각은 안 해봤어.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그냥 제가 면접 준비할 때 써놨던 파일을 열어봤어요. 오랜만에 노트북에서 그때 생각나고 막 그때 열정을 다시 본 것 같아서 항상 리마인드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울지만 약간은 네. 옛날 생각 나면서 약간 조금 기분이 좀 묘한가 봐요. 이 기회를 통해서 되게
되게 네 리프레시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이제 뭐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좀 자칫 나태해질 수도 있는데 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타이트하게 좀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입사해서 들어오면서 신입사원이 무슨 뭐 일을 엄청 잘하고 이런 것보다 팀에 잘 융화되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 적응을 일단 하는 걸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혼나거나 막 이래도 되게 즐겁게 이렇게 웃으면서 다니고 이랬는데 이 모습을 변치 않고 싶은 게 지금의 바람인 것 같아요. 물론 업무적으로 막 이렇게 더 열심히 배우겠지만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유지를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그래야지 앞으로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초심을 잃지 않겠다 같은 네. 각오로 네, 좋습니다. 뭐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신입사원이란 뭐 간단하게 나에게 신입사원이란 네,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백소빈 주임에게 신입사원이란 10년 후에도 그 모습 10년 후에도 그 모습이 네. 늘 바라는 네. 네. 우리 남지은 주임에게 신입사원이란? 고3이다 고3 그러니까 하루하루 엄청 많이 배우고 힘들게 보내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내년 더 잘 되겠네요. 열심히 네, 우리 이은비 주임에게 신입사원이란?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군만두거든요. 그 계속 제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심사원 어려운 적응하느라고. 근데 언제 한번 이제 친구한테 지나가는 말로 아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구가 만두 먹고 싶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들었던 게 아 그냥 이것도 잠깐 힘들지만 그냥 만두 먹고 싶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아,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요즘 계속 그냥 군만두 먹고 싶다 네, 이러고 지내고 있거든요. 힘들 때면 군만두 먹고 싶다 이러고서 넘어가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군만두입니다. 아, 이게 또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회사원이면 이게 꼭 신입사원이어서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 이제 7년차, 8년차 가지만 저한테도 그런 고비들이 있거든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그 군만두 먹고 싶다는 괜찮네요. 네, 우리 유영현 주임에게 신입사원이란? 저는 신입사원이란 여행인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계획이나 뭐 준비를 많이 하면 좀 여행이 편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도 새로운 상황들이 막 다 부딪혔을 때 돌이켜보면 그것도 하나의 재미가 있었고 큰 경험이 될 수 있는 그 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여행 같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충분히 즐기고 많이 부딪히고 훗날 예, 다시 그리워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문석형 주임에게 신입사원이란?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네요. 진짜 저한테 있어서 신입사원이란 약간 방어막이라고 생각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패해도 배워서 다음에 안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이번엔 실패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몰라서 실수하고 실패한 건데 그런 거를 이제 막아줄 수 있는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은 앞으로 같은. 아 지금 참 이 방어막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무서워요. 네, 지금까지 우리 신입사원을 주제로 저와 함께 또 첫 번째 시간을 이게 또 마지막 방송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잘 되길 바라면서 이 첫 번째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올해 입사한 밀레니엄 13기 신입사원 여러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신입사원을 받는다면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나요?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적극성은 사실 회사 들어오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일에 임하냐가
저는 주인의식이 있는 신입사원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팀원들이 대단한 기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회의 시간에 지각 안 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신입사원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사원에 대한 코오롱 직원들의 인터뷰인데요. 신입사원에게 선배들이 바라는 건 영어 실력도 대단한 인턴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씩씩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 예쁨받는 신입사원이 되지 않을까요?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예쁨받는 신입사원이 되길 희망하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하지만 끝까지 청취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웃는 하루 보내세요. Odyssey에서는 패친 여러분들의 사연과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다음 주제 출퇴근인데요. 황당했던 에피소드, 자신만의 출근길 즐기기 노하우, 출퇴근 꿀불견 등 출퇴근과 관련된 이야기를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